500원? 오케이, 오케이. 이거 구라쳐주고. 그 다음에 떠난다고 하니까, 제 신고해가지고, 아, 신고가 아니고 협박해가지고, 돈 뜯자. 아! 아, 좀만 빨리 할걸. 빨리 나가네? 아, 증거 하나 있어가지고 돈 뜯으려고 했는데. 쩝쩝. 아, 오늘 호의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 요 게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하면. 게임이 괜추네. 이제 68시간밖에 안 남았어. 빨리 해야 돼. 최근 대학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질서부는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을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냈고, 전쟁터에도 보냈다고 하네요. 어이, 뭐야. 아, 도라노엘. 걔 남편 총으로 쏴 죽인 여자 있죠? 고맙다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 부인을 때리면 안 돼요? 가정폭력은 여러분들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뭐야? 뜯으니까 번호 나오는데 2745536? 이게 뭐지? 274536? 아, 돈 많이 줬다. 고마워라. 돈 되게 많이 줬네. 나라를 떠난다고? 제 여친은 교수님의 딸. 아니 뭐왜왜 떠났는데 갑자기? 김종무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또왜 이래 아들내미. 아 이제 좀 살만한데 왜? 또 여자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같이 떠난다고. 어허, 사랑해, 저게. 만따. 아니, 만원? 와, 저번에 학교 7,500원. 데이트한다고 한 2,000원 뜯어갔나? 아, 500원이었나? 만달러? 와, 이거 완전 딸내미 약값인데, 거의. 이틀 남았고. 도서관 사서네. 아이, 난데? 저 어떡하냐. 그냥 6,000달러 정도 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줄수 있는데. 아니 만 달러면. 어? 불법 걸렸다. 오케이, 저돈 뜯어내면 되고요. 아니 만 달러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좀 돈도 모이고 살만한데 왜 그냥 굳이. 담배.
아, 또 온다, 이거. 더 틀어야 되는데. 출근하나? 출근하네, 오케이. 자, 이러면. 맞아, 털고. 프로필 작성하고 돈 뜯어내고. 이 협박 신고 넣고. 좋아, 좋아. 근데 이거 딸내미 저약 언제 주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와이프가 저 불법 행위라면 어떡하지? 야, 설마 저 와이프 신고하면 저 끌려가냐, 저것도? 와이프도 저런 거안 해. 불법행위. 메시지 도착. 바쁘다, 할게 너무 많아. 잠깐만요. 일단은 이렇게 대화 좀 하고. 공장에서 일하네요. 세탁기 분야에서 여자 노동자가 신기록 달성. 뭐야, 약간. 당신의 여성에 대한 식견이 퍽이나 넓어서 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당신의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내 머리를 다시 아프게 합니다. 어허. 저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상한 메모? 893578. 893578. 893578. 아, 앙투만. 쫓기고 있다네요. 그때 여기 4호집에 살던 사람이었죠? 이중 스파이. 내가 정보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알고도 당신은 당통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말을 안 해가지고 난리 났다 이거네. 아, 여기 숨는다고 하네요. 오케이. 보상 준다니까 숨겨주고. 지금 돈이 급하거든. 뭐야? 선거? 오, 칼. 내전 재산을 사과에 투자한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투자로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 그거잖아. 복권 당첨됐던 사람, 내가 그 선택지 잘못 골랐거든? 원래 그 목축업인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농장 키우라고 했었거든. 부자 됐다는데? 오? 와, 야. 22,000원. 미쳤다. 끝났어, 끝났어. 22,000원. 조져 부렸고요. 아, 앙투만 다시 왔네. 알버트 이 사람이 여기 이사 왔고. 아, 맞다. 프로필 저거 보고 해야 된다. 지금 보고 해야겠네. 5호. 지금 정보가 되게 많아가지고 얘돈 많이 받을 수 있거든. 한제이 5호.
남성에 혼자 살고 있고요. 직업은 마크 레넥이 공직자의 뇌물수수를 신고했다고? 아, 이거 내가 심어 도와주려고 그 불법으로 서류 캐냈다가 벌금 때렸네. 아니 3,000원이나? 3,000원대 간다고? 별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와이 때 가네요. 사서. 크흠. 아, 이거 평판을 맞네. 아니, 카메라 사가지고 팔면 되겠네, 돈. 아, 패트릭. 패트릭 돈 줄 수 있긴 해. 더 머문다. 패트릭 만 원인데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벙어리 있네요, 이 사람은. 오케이, 이 사람은 말을 못 한다고 합니다. 벙어리라. 상의로만 팔게, 그냥. 템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더 설치하고. 얘도 뭔가 수상해. 벙어리라고 하는데. 아까 대화가 약간 좀 어설펐죠? 이런 애들은 캐면 무조건 나와. 수상한 애들은 바로 캐줘야 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들내미 보내줄지 아니면 보내지 말지 이거 결정해야 돼. 들어왔죠. 보내지 말라고? 아들내미? 안 보내는 게 낫나? 하루밖에 안 남았거든.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아이고, 딸내미도 얼마 안 남았고요. 아, 야, 얘 벙어리 아니네. 통하고 있잖아, 이거. 어허, 요거 봐라. 벙어리라 해놓고 지금 통하고 있죠, 지금 신나게. 당통, 반란군. 신문을 읽었을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죠. 반역자 그룹비치가 탈출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우리는 그의 머리에 높은 형상금을 걸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이거는 내가 지금 약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 이거 말해줘야 돼요. 그렇지, 이거지. 바로 약 받아주고. 하, 됐다. 와, 드디어 딸내미. 최종약인가, 이게? 됐다, 약 구했다. 와, 살렸어, 이제. 딸 살렸고. 잠깐만, 대화 더 못하나? 대화가 안 되네. 좋아, 딸내미 됐고. 노동자를 위한 휴식. 그거 옛날 건데? 약 먹고 있죠. 좋아. 됐고.
본인다. 이게 뭐야? 빵투, 아, 죽였구나. 아니, 근데 내 집 앞에서 죽이면 어떡하지? 아니, 이거 딴 데 끌고 가서 잡아야지. 아, 왜 이렇게 센스가 없냐? 어허. 참. 이걸 내가 꼬질러 줬으면, 딴 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죽여야지. 저거를 대놓고 집 앞에서 죽이네. 이 봐봐, 이거 의심한다고 또. 난 그를 혁명가들에게 보고했어요. 죽어도 1번은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냥 떠났다고 할게요. 평판 1000점. 충분하죠? 오케이. 좋았어. 이러면 핑계 됐고. 됐다. 상인한테 좀 팔아야 돼. 지금 템 너무 많아. 책. 와, 템 많이 주네. 이거 태거 시켜가지고 돈 버는 것도 괜찮겠다. 짭짤한데? 쥐야? 됐어, 됐어. 너무 많이 팔지 말고. 야, 벌써 3만원 모았어요, 지금. 입주할 사람 없고. 돈은 충분한데. 야, 아들내미 보내지 말자, 그냥. 이거 내가 지금 이때까지 다 해줬는데. 해외여행은 보내지 맙시다. 아, 해외여행이 아니고 해외 이주를 해야 되나? 그렇죠, 벙어리 아니죠. 내 이름은 알버트 마이네케. 아, 얘도 정부 요원이네. 전쟁 중이고, 그 전쟁을 지금 끝내러 왔다. 국가 간의 전쟁을. 양국은 더 부유해지기 위해 충돌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공장과 광산의 일자리를 만들고, 반대 세력이 전쟁터에서 죽게 해줘요. 이 시대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최후의 수단을 얻는 것입니다. 핵폭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핵폭탄은 스케일이 너무 큰데? 아, 그러니까 핵으로 위협하면 되는데 핵으로 위협은 안 하고 국민들 자꾸 전쟁터로 보내고 있다. 그 말이네. 바스티안 월러가 당신 지역에서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청사진에 접근할 수가 있고. 아, 그러니까 얘는 그 핵폭탄의 청사진,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차피 지금 뭐 퀘스트도 없으니까 도와줍시다. 입주시켜주고. 바스티안 월러, 이 사람이죠. 핵폭탄 청사진. 좋아. 입주시켜주고.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에서 살며 이게 또 뭐야? 다른 나라들은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각각의 시민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아니 아저씨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선곡이 아닙니까? 아 이거 선전 4일 동안 한다고? 볼륨을 낮출 순 없고 귀머거리 패널의 주파수를 설정하고 당신이 몰라도 될 몇 가지 옵션을 설정해야 됩니다. 비누, 설탕, 빵, 그리고 감사장.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적들은 계속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적들이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 보내는 공포의 물결을 쉽게 분산시킵니다. 아 겁나 시끄러워. 여전히 당신은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 주위를 경계하고 방해 행위를 하는 간첩을 주의하고. 아니 이거 못 끊어 어떡해? 500달러 주면 떠난다는데? 모든 범법을 신고하세요. 공격적인 제국주의가 우리의 노동과 용기에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된다고? 4일만 참아 업무 해태에 해당한다. 인자를 들이우게 하지 마십시오. 적의 공격에 대응하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같은데, 저거. 우리는 아 이거 떴네요 신문. 자 모바일 선전 유닛이 배치되고 24시간 내내 뉴스가 방송됩니다. 개빡치죠? 우리 자신의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이며 시민과 당은 하나란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국가의 정신, 명예이며 양심입니다. 잠깐만, 얘 클랜 아니야? 오래 살고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에서 살며 다른 나라들은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각각의 시민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클라라 아니야? 비누, 설탕, 빵, 그리고 감사장. 생긴 게 똑같은데? 대화는 더 안 되고 저 여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오면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계속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아닌데 클라라 감옥 갔는데 적들이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 보내는 공포의 물결을 쉽게 분산시킵니다. 여전히 당신은 경계해야 뭐지? 합니다. 당신 주위를 경계하고 방해 행위를 하는 간첩을 주의하고 모든 범법을 신고하세요. 아니 아들내미 안 보내려고. 제국주의가 우리의 노동과 용기에 그림자를 들이우게 하지 마십시오. 보낼 수 있긴 한데 적의 공격에 대응하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 보내려고. 자신의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이며 시민과 당은 하나란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국가의 정신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보내기 싫어. 양심입니다. 이제 안 보낼 거야. 그가 오래 살고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에서 살며 다른 나라들은 일단 얘 퀘스트를 지금 끝내야 되거든. 청사 지명. 우리 각각의 시민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비누, 설탕, 빵, 그리고 감사장. 오 전 왔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적들은 계속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책 불법인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비밀. 우리 팀은 당신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건물 주변의 선전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아 이게 또 퀘스트 연결되네.
우리는 놀라운 기술적인 기적을 사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방송하면 됩니다. 단순히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내면 돼요. 주파수는 010 101.9. 오케이, 외우기 쉽게 101.9. 여러분들도 외워놔야 돼. 101.9. 아, 주파수를 바꿔가지고 방송을 따는 걸로 한다. 적들이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 뭐 보내는 공포의 물결을. 어? 유명한 아이렐 존슨 장군이 당신의 도시에 옵니다. 아, 이것도 입주시켜야 되네요. 존슨을. 존슨이라. 존슨. 근데 내가 지금 입주 공간이 없단 말이야. 어, 킴님 봐왔고요. 쉽게 분산시킵니다. 존슨. 여전히 당신은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 주위를 경계하고 방해 행위를 하는 단체를 주의하고 모든 범법을 신고하세요. 이거 태거시켜야 돼. 그러면 제국주의가 우리의 노동과 용기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지 마십시오. 적의 공격에 대응하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아들한테 협박해보라고? 우리 자신의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이며. 아니야, 가족한테 협박하면 안 돼. 하나란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큰일 날 수도 있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아예 불법 없는데. 국가의 정신, 명예이며 양심입니다. 그가 얘를... 오래 살고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사가 필요 없거든.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에서 살며 의사 저거 잘라내야 돼. 다른 나라들은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각각의 시민들은 아, 선택지가 생겼네. 설정 바꾸는 방법 알아보기. 500원. 일단 내가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시민들은 내가 있을 때 이동 선전의 유닛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보호 패널을 떼내세요. 아, 나 드라이버 팔았지 않나? 드라이버? 오케이, 주파수는 아까 101.9. 마지막 코드? 위대한 지도자의 탄신일?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드라이버랑 비누, 설탕, 빵, 그리고 감사장. 사야겠네, 드라이버.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적들은 계속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위대한 드라이버랑 적들이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 보내는 공포의 물결을 쉽게 분산시킵니다. 드라이버랑 탄신을. 여전히 당신은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 주위를 경계하고 방해 행위를 하는 간첩을 주의하고 모든 범법을 신고하세요. 날짜 저 어떻게 알지? 공격적인 제국주의가 우리의 노동과 용기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지 마십시오. 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려줄 것 같은데. 우리가 바라는 삶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이며 시민과 당은 하나란 것을 증명할 야, 것입니다. 불법이게 있나?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국가의 정신, 명예이며 양심입니다. 와, 불법이라 할 말은 없는데. 오래 살고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에서 살며 다른 나라 이거 불법 물품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각각의 시민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비누, 설탕, 빵, 그리고 잠깐만, 불법 물품이 없네. 상이 빨리 와서 팔아줘야 내가 사가 또 집어넣거나 해가지고 2층 사람을 퇴거시키는데, 아 이제 2호 사람. 그 다음에 장군 받아 넣으면 되고, 어, 상점 오면 드라이버 사서 하면 되고. 얜 또 왜 이래. 아, 여기 지금 2층에 6호에 이상한 사람이죠. 그녀를 혼자 두는 게 두렵다. 추종자들이 그녀 주위에 몰려들어요. 아내를 지켜봐달라고? 아니, 이제는 이거 내가 바람 피는 것까지 봐야 되네. 감사장,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니, 우리의 적들은 계속 어? 아, 탄신을 물어볼 수가 있네요.
120년 120년? 12월 21일? 우리에 대해 음모를 120년이 아닌 것 같은데. 와, 다 죽었대. 여친이랑 그 교수 꾸미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다 죽었다고 하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적들이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 보내는 공포의 물결을. 아, 이게 가족이 다 뜨네. 단신이 쉽게 분산시킵니다. 건강 괜찮고. 탄신일 이거죠. 120년이 야 진짜 이해가 안 돼. 120년이 될 수가 없고. 1864년 12월 20일 이거네. 아 진짜 저 아들내미 저 여전히 당신은 경계. 저 빡대가리 저거. 당신 주위를 경계하고. 저 누구 닮아가지고 엄마 닮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단점을 주의하고 모든 범법을 신고하세요. 공격적인 제국주의가 우리의 노동과 용기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지 마십시오. 잠깐만 이거 방송부터 그렇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대응하고 우리가 바라는 아 이걸 럼주도 줘야 되네요. 삶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에이 나 귀찮게 진짜. 우리 자신의 길을 따라. 아 시바스님 닮았다고? 엄마 안 닮았으니까. 시민과 당은 하나란 뭐, 것을 그렇게 증명할 수도.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국가의 정신, 명예이며 양심입니다. 그가 오래 살고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술 줘. 오케이 간다. 오케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에서 살며 그 다음에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각각의 시민들 사과 숨겨놔야 돼.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필요한 태거시켜야 모든 것을 받습니다. 비누, 아, 설탕, 또 전화 왔고. 빵, 아, 그리고 감사장. 바빠 죽겠는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적들은 계속. 아 누군데? 왜? 인가 버켄펠트?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적들이 우리의 바쁘다, 위대한 바빠. 조국에 보내는 공포의 물결을 쉽게 분산시킵니다. 여전히 당신은 잠깐만. 경계해야 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빨리 당신 주위를 경계하고 방해 행위를 사과. 하는 간첩을 주의하고 모든 범법을 신고하세요. 한 번 더 관찰해가지고 공격적인 제국주의가 우리의 노동과 용기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불법 적의 공격에 대응하고 됐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이며 시민과 당은 하나란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국가의 정신, 오케이. 명예이며 양심입니다. 시민 여러분, 전쟁은 격렬하며 됐다. 침략자들은 우리나라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권력에 집착하여 그다음에? 반역자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조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거짓 선전을 건물 앞에 반정부 포스터 그리고 없더라고. 당이 장악한 대중매체는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가족 구성원 중에 간첩을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아, 지금은 정신없다, 지금. 그들의 진행되는 압박에 아니라고 말할 때입니다. 수십만의 노동자들은 우리의 요구에 답을 했습니다. 이거 빨리 봐봐. 그리고 혁명과 새로운 내일의 도래를 지원했습니다. 사과. 우리의 조국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옵니다가? 민족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토는 당신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적, 소위 말해 위대한 지도자의 폭정과 싸우기 위해 잘려나가고. 당신의 모든 힘을 모으세요. 새로운 내일을 향한 운동에 동참하세요. 진실의 목소리가 땅을 가로질러 들리게 하세요. 시민 여러분, 전쟁은 빨리 나가야 돼요. 침략자들은 우리나라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 뭐야? 아 요거죠. 아들내미 여친 가족 국경에서 이제 체포돼가지고 자녀들은 노동 수용소 보내줬고 야
아, 넬렘이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위대한 지도자는 권력에 집착하여. 아, 현수막 이거야 이거?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조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야, 선 이거 어떻게 잘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거짓 이거. 선전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당이 자극한 대중 매체는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가족 구성원 중에 간첩을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지금은 그들의 진행되는 압박에 아니라고 말할 때입니다. 수십만의 노동자들은 우리의 요구에 답을 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혁명과 새로운 내일의 도래를 지원했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 시간 없거든요. 우리 이거? 민족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토는 당신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야, 빨리 나가 빨리. 척, 소위 말해 위대한 지도자의 부정과 싸우기 위해 당신의 모든 힘을 모으세요. 빨리 나가세요. 운동에 동참하세요. 진실의 목소리가 땅을 가로질러 들리게 하세요. 지금 전쟁 용 받아야 돼. 시민 여러분, 전쟁은 4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침략자들은 우리나라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권력에 집착하여. 와, 시간이가 아슬아슬하겠네.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조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거짓 선전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당 아? 이 자극한 대중 매체는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아, 뭔데 벌금이요? 가족 구성원 중에 간첩을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존슨 지금은 그들의 진행되는 압박에 아니라고 말할 때입니다. 수십만의 노동자들은 오케이. 우리의 요구에 와, 받았다. 그리고 혁명과 새로운 내일의 도래를 지원했습니다. 오케이. 존슨 장군 받았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선전 이거 이벤트는 저 너무 잘못 만든 것 같아. 너무 시끄럽다 이게. 저를 좀 이벤트 완료하면 좀 빨리 끄게 해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오래 있다 이거는. 좀 시끄럽죠 기가. 아, 이제 좀 됐나? 한 명 더 받아야 되네. 인가 버펄켄트. 요거 가위 있으면 되겠죠? 의사에 우는 거 보니까 슬퍼? 아, 근데 의사가 좀 착하긴 했어. 착한데. 착한데 뭐 어쩔 수 있나. 일단 방이 비워져야 되고 하니까. 늦을 수가 없었죠. 전쟁에 대해서 말할게. 얘도 한번 집 한번 털어야 될 것 같아. 아, 불륜도 잡아야죠. 그렇죠. 할 게 지금 천지 빽가리입니다. 너무 많아요. 어? 잠깐만. 클레라 이거 불륜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얜 뭐냐? 페오도시우스 루안? 이거 우리 주민 아니잖아. 어? 어? 뭐지? 아, 얘네. 클레라. 얼굴 뜨네. 여러분들 봐라, 이거. 사랑과 전쟁이죠, 지금. 요거 봐라, 요거. 딱 걸렸어. 맞네. 불륜 걸렸죠? 야, 딱 걸렸어, 진짜.
직장 상사네, 남편에. 상사가 와이프를 꼬신다고? 후임에? 이것도 클레라한테 돈 뜯겼네. 이거 남편 오면 왔네 왔네. 바로 꼬득 이거 바로 말해. 클레라에 대해 말하기. 변명해줄 필요도 없어. 바람 피는 거는 단칼에 조져야 됩니다. 이거 바로 말해주고. 아, 가슴 찢어질 것 같아. 아, 욕까지 나고요. 번역 오졌고. 근데 이거를 바람은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네. 아, 불법. 오케이. 바람은 아는 순간 조치를 취해야지. 아, 청사진 주네요. 오케이, 불법 체크. 이러면 이제 청사진 주면 되고. 아, 가위부터 사야 되나? 잠깐만. 가위 있어야 돼. 가위 있으면 되겠죠? 어, 클라라 얘 어디 가냐? 어, 이거 안 잘려지는데? 이거 어떻게 잘라? 가위도 안 돼. 아니, 저거 어떻게 하죠? 아, 이민 갈 생각이 있으면. 오! 위조 요건. 오, 좋아. 오케이. 위조 요건 받았고요. 이건 괜찮은데? 가임하고 딴 게 있나? 아, 제발 전화 좀. 아, 진짜. 누구야 또? 아이렐 존슨이 당신 건물에 살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는 퇴역 장성입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들었죠. 아, 니퍼가 필요해, 니퍼? 니퍼 아까 안 팔던 것 같은데? 니퍼 어딨지? 위장이라고요? 저 장군의 정체가 평화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것으로 이는 난 장군일 수가 있다. 어글로우의 도살자라고 알고 있고요. 그는 2년 전 마을을 거의 피로 물들였습니다. 600명을 죽였고. 아, 이거 학살자네. 이게 뭐 아까 강연한다고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살자라고 한 학살자라네. 학살자. 그 도살자가 툭한 작전도 담당했고 포상도 받았고 피바다였고. 반란군의 조카도 죽었다. 일단 증거를 먼저 찾아야 되네. 수리하고 일단 사람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사람들 다 비정상인 것 같아. 도대체 정상이 없냐 왜? 볼 필요 없고. 아, 잠깐만요. 니퍼가 맞네요. 니퍼 여기 있네요. 오케이. 땡큐. 니퍼 바로 있네. 그것도 자르고.
와, 나 순간 칼 머리에 맞았다길래 바로 배드엔딩 들은 줄 알았어. 소름 돋았다 방금. 아, 이게 랜덤이네. 아, 윈지 RNG 센터인지는 와, 알 수가 없네. 나 지금 방금 주인공 죽는 줄 알고 개소름 돋았네. 자, 그러면 바로 기술자 퀘스트 받아주고, 장군은 나가면 이거 집 한번 뒤져주고. 야, 이거 어떡하냐? 청사진 달라는데? 야, 이거 청사진 이거. 아, 나 근데 평판 1000 쓰면 400밖에 안 남거든? 평판이 낫나? 돈 어차피 많긴 한데. 기술자 빡쳤죠? 네. 일단 뭐 굳이 처리된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패 들게 했다고? 아니, 아들레미가 현수막 걸었다고 이거? 반란군이 한게 아니라? 아니, 이거 웃자냐? 아들이 했네, 현수막을. 아이고야, 진짜 이놈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사춘기인데, 이거? 아버지 보고 정부에 걔 법대로 하세요? 아이고, 저러면 어떡하냐? 아들 넘기라는데? 아, 이거 어떡해. 아, 아들놈 일부러 저 여행도 안 보냈는데, 아, 이민도 안 보냈는데. 결국에는 끌려가네. 이거 거절하면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거절하면 내가 위험하고. 이거 또 보냈다가는 와이프랑 또 난리 칠것 같은데. 어쩌지? 보내도 문제고 안 보내도 문제 같은데? 아니, 보냈다가 와이프 또 실망해가지고 날뛰면 어떡하지? 아, 그냥 보낼걸. 뭐 죽든 말든 보내가지고 손절할걸. 아들을 끝까지 데리고 갈라니까 계속 일만 생기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이거는 보낼 수밖에 없네요. 이거 안 보냈다가는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이 바보이 또 와이프랑 슬퍼한다고. 이 딸내미도 충격받았네. 아 딸은 모르나? 버려가지고. 어 스팀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아 와이프 바로 책 읽고 있죠? 좋은 자세구만. 그래 가서 좀 정신 차리고 와라. 아 그래. 넌 너무 버릇이 없었어. 아디오스. 어, 잘 가시고. 아 안에 있었네. 집 한번 검사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예상외로 뭐라 안 한다? 어 그냥 뭐 별 의견 없네요. 아 맞다 여기 입주 새로 했지? 대화해봐야겠네. 아니 저 아들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했어. 이거 진짜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거 아들한테 얼마나 돈도 넣어준 게 얼마야 도대체. 아 연구한다고 하네요. 연구원인가? 기관지염이고 화학연구 화학연구소. 아내한테 말 걸면? 아내랑 사이 안 좋을 때는 말하면 안 돼. 어, 며칠간은 침묵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 숨어 있어야지 뭐. 오케이, 출근한다. 좋아, 이거 장군이 학살자란 거 알아야 되거든? 맞네, 어글로스. 확인. 와, 불법 봐라? 아니, 어찌 군인들이 더 부패스럽냐, 이렇게. 금지 물품이 더 있을 텐데, 어, 빨간 캔치 봐왔고요. 아, 원래 부부싸움 이렇게 하면 말 안 하고 이렇게 다음간 좀 지내면서 화를 좀 가라앉혀야 될게. 딸? 아, 6살인데. 아니, 6살이 저렇게 자꾸 불법을. 됐다. 이러면 됐지 않나? 도살자 증거 얻었고. 전화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어? 안 뜨네? 이거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당통에게? 전화가 울려나? 잠깐만 일단은 이거 장군 프로필 작성해가지고 아이렐 존슨. 아, 나 불법 봐라 그냥. 대단하다 대단해. 이걸로 협박도 되겠는데? 그러면 최소 5,000원은 뜯어내는 각이고. 좋아, 협박도 해. 아이렐 존슨 넥타이 캐비어. 아, 장군 필요한 걸 내가 사야 되지. 맞네, 이거 비용이 내가 다 내야 되는구나. 아 빡치네. 협박 될걸? 장군도 끌려가. 왜?
아닌가? 설마 무시? 어, 전화 왔다. 전화 받기. 도시에 황색 경계 공보가 발령됐습니다. 폭발물이 있을 수가 있다고? 이건 뭔 소리야? 건물 검사하고. 아니, 폭탄? 야, 이거 폭탄 어딘 줄 알고. 하루 만에 찾아야 돼? 잠깐만,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방은 아니겠죠? 이거 하루 만에 방 다 뒤질 수가 없고. 부엌 아니야? 클릭되는 거 없나? 대화가 답이라고? 그래? 1층 화분? 누군가 편지를 훔치고 있다고? 냉장고 문이 열리지 않고.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잠깐만. 일단 장군 돈 뜯었고. 아. 이건 또 뭐야? 고모리? 대화 좀 더 하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저. 자꾸 돈 쓰네. 건물 모두가 의심스럽습니다. 얘도 몰라. 클릭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건 부착물이고. 아, 얘는 쓸모가 없고. 아, 20초 남았네. 어? 야, 여기 있네. 저,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가져가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야야, 이거 뭐 어떻게 이거? 6개 폐쇄회로, 6개 다이너마이트. 야, 이거 10분도 아니고 이거 한 10초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보고? 아니 이거 시간이 없어 이거. 아, 전화하면 되나? 잠깐만요. 어? 전화 이거 없는데 따로? 해당 번호 전화기 이건 아니잖아. 세입자료.